복화 2의 5. 먼저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Stick. Stick. S-T-I-C-K. 그렇죠. 계속해서. Letter. Letter. L. 오케이, 불러보세요. L. E. E. T-T-E-R. 그렇죠. 계속해서. Chair. Chair. C-H-A-I-R. 그렇죠. 그 다음에. Is. Is가 I... 일 수도 있고, 저, 뭐, M, is, are, be 동사들입니다. 계속해서. Bird. Bird. B, I, R, D. 그렇죠. Heal. Heal. H, I, L, L. 그렇죠. 맞고요. Flower. Flower. F, L, O, W. E-R. 그렇죠. 맞았고요. Nest. Nest. N-E-S-T.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하고요.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5. 오케이. 뭐다 뭐다 뭐다. 아이고, 단어네. 잘못 눌렀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언덕이에요. It is a hill. It is a hill. It is a hill. 그러면 a hill이 언덕, 하나의 언덕이란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언덕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알아요? 네. 오케이,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무엇? 언덕, 서로 어울리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됐습니까? 그거 뭐니? It is. 묻고 답해볼까요? 완벽한 문장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it? What is it? 그랬더니? It is a hill. It is a hill.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이름시 또는 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 문장에서 셀 수 있는 거 하나일 때 우리 말고 다른 점이 하나라는 의미의 어를 쓰죠. 그것은 하나의 언덕이다. It is a hill. 우리 말과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어 같은 거 쓰는 거. 오케이, 그럼 쭉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What is it?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오케이. It is a nest. It is a nest. It is a nest. It is a bird. It is a bird. It is a bird. It is a letter. It is a letter. Letter. It is a letter. Letter가 편지란 뜻도 있고 글자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뜻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분위기 보고 뭐 어떤 뭐 봉투에 쌓여 있는 거 보고 하면 편지란 얘기인 거고 뭐 A, B, C, D나 기역, 니은 보고 얘기하면 글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It is a stick. It is a stick. Okay. It is a stick. Okay. 오늘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 맞았군요. Okay.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 Okay. So yeah.